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인데요. 오늘 사단법인 서울 오케스트라 초청 소프라노 김수민님의 독창에 사회를 맡게 된 저 역시 소프라노 박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음악회를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레의 결혼 서곡으로 경쾌하게 시작해 주신 서울 오페라단이라고 할 뻔했네요. 서울 오케스트라와 권주영 지휘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 찾아서 앉으시면 됩니다. 소프라노 김수미님의 독창에 왜 소프라노 박유미가 노래는 안 하고 사회를 보나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 궁금증은 음악회를 계속 즐기시다 보면 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주아드 비브르는 프랑스어로 삶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Joy of life, 영어로 하자면 그런 뜻인데요. 우리 소프라노 김수미의 삶의 기쁨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의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음악회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느냐고 김수민님에게 물었더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무대는 연주자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연주자 혼자 완성할 수 있지 않습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호응이 그 완성 지점을 찍는 최고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론 클래식 음악회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악회를 완성하는 관객의 에티켓인데요. 음악회를 가면 연주자들이 이제 좋은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브라보 하고 환호를 해주세요. 이제 브라보라는 말은 이태리 말입니다. 그래서 남성 연주자 솔로일 때 브라보 해요. 그런데 여자 솔로일 때는 브라바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일 때는 남자, 여자를 다 아우러서 브라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연주를 들으시다가 김수미님의 독창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박수와 함께 브라바를 외쳐주시고 또 남성분들이 나와서 잘하시면 브라비를 외쳐주시고 지휘자님께만 환호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브라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오케스트라 분들과 모두에게 환호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브라비입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브라바, 브라보, 브라비. 네, 오늘의 완성도 있는 음악회는 관객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브라바, 브라보, 브라비. 그렇게 여러분들이 환호해 주시면 더 완성도 있고 격조 있는 음악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들으실 곡은 프랑스 작곡가인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에 나오는 에어디 미주 보석의 노래입니다. 여자 주인공 마르게리타의 아리아인데요. 아리아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리아는 오페라에 나오는 독창곡이에요. 솔로곡. 에어디 미주 보석의 노래인데요. 독일의 소설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기본으로 프랑스어로 쓰여진 대본에 구노가 작곡한 프랑스의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메피스토필레의 제안으로 마법의 약을 먹고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피스토필레는 아름다운 소녀 마르게리트에게 마치 파우스트가 보석을 준비한 것처럼 속이게 돼요. 마르게리타는 그 보석에 마음을 빼앗기고 파우스트를 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아리아입니다. 그럼 오늘의 뿌리마돈나 소프라노 김수미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독창회를 하게 되면 성악가가 제일 첫 곡 할 때 제일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곡에 좀 시작이 좋으면 독창회 전체를 잘 이끌어 갈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 이 독창회 무대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입니다. 잘하라는 격려로 요 다음에 나올 때는 더 크게
박수 쳐주시면 김수미 씨가 아주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로지나의 아리아입니다. 누구라고요? 로지나. 가난한 학생 린도로로 가장한 알마비바 백작과 사랑에 빠진 로지나가 부르는 아리아 우나보체 포코파 이태리어인데요. 방금 들렸던 그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방금 들린 그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다시 울리네요. 내 마음은 이미 린도로가 쏜 화살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린도로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요. 저는 온순하고 귀엽고 부드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내 약점을 건드린다면 나는 독사로 변합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곡을 부르다가 중간에 노래를 하다가 마 하고 멈추는 순간이 몇 번 나옵니다. 마는 이태리어로 그런데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but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다가 마가 나오고 나서 반전되는 표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늘 이 곡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인데요. 소프라노 김수미 씨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면 아마 핸드폰 번호를 아시고 전화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 컬러링입니다. 김수미 님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어서 그 컬러링을 성인이 되던 20세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바꾸지 않고요. 로지나의 아리아와 소프라노 김수미 어머님의 테마곡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기가 이런 건가요? 네, 이번에는 한국 가곡들을 들려드리겠는데요. 김소월 씨의 조혜영 작곡의 못 잊어입니다. 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인데요. 곡은 현대 가곡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 못 잊어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굉장히 이별의 슬픔을 애절하고 간절하게 표현한 곡인데요. 우리 김수미님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표현하는지 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영화 올드보이의 작곡가인 이지수 편곡의 미량 아리랑이라는 민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살짝이 없어요인데요, 살금살금 오세요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입니다. 한국 최초의 창작 뮤지컬이 바로 이 살짝이 없어예인데요. 동명의 같은 곡이 바로 뮤지컬 여주인공이 불렀던 살짝이 없어예입니다. 초연을 했을 때 가수 패티김 씨가 불러서 아주 더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다른 세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즐거운 감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
갑자기 없어.